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보가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팀보가 시즌2를 맞이했네요. 밀려드는 작업량으로 회사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해 있던 1급 공업사 부스 내 외부 확장 공사를 포함해서 저희 주식회사 보가의 플래그십 하이엔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보가 9 제작을 위한 특장 파트가 2층 전장팀과 통합되면서 1층, 2층 모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트를 포함한 차량의 실내 커스텀을 위한 3층의 트리밍 파트 확장 공사와 1층 고객 대기실은 보가 9의 전시장과 겸할 수 있도록 역시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소 정신없는 팀보가의 현장 상황입니다만 전 직원이 똘똘 뭉쳐 더 많은 여러분들의 오더를 수용하기 위해 한몸체로 일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역시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약 일주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오더를 수행하기 위해 그 와중에도 작업 공간을 마련, 이렇게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흔하게 말씀하셨죠. 공부에 집중하면 옆에서 징을 쳐도 모른다고. 그래서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초고퀄리티 작업은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보실까요? 차량은 4개의 도어 모두에 팀보가 프리미엄, 방진, 방음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러시아산 최고급 댐핑 매트 STP 골드로 도어의 바깥쪽 철판에 밀착 시공합니다. 시공이 완료된 모습인데요. 바깥쪽 철판 평평한 부분은 물론 굴곡이 심한 트레인 부분에도 굴곡에 맞춰서 완전하게 밀착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문질렀는지 매트에 있는 롤러 자국들에서 기술자들의 노고가 느껴지네요. 바깥쪽 철판에 시공된 STP 골드 방진 매트는 차음과 진동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요. 도어 모듈에는 STP 플렉스 매트를 가열해서 녹여 붙이는 방식으로 굴곡이 심한 도어 모듈 패널에 완전히 밀착 시공합니다. STP 플렉스 매트는 도어 모듈의 강성을 보강하고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피커가 장착되는 부분인 만큼 강성 보강과 진동 억제를 위한 시공은 필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오디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도어 트림도 예외는 없죠. 부밍과 잡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도어 포켓 부분, 도어 캐치 주변에 집중해서 꼼꼼하게 밀착 시공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작업들은 광고 이전에 팀보가의 일상이라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꼼꼼하게 시공되는 우리의 성실함이 놀라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도어 모듈 방진 작업을 위해 탈거되었던 이런저런 파츠들과 배선들이 장착되고 도어 트림까지 완전하게 조립되면 모든 작업은 완료됩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바깥쪽 철판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이즈를 차음하고 진동 억제 효과를 위해서 STP 골드 방진 매트를. 두 번째, 중간에 위치한 도어 모듈에는 강성 보강과 진동 억제 효과를 위해서 STP 플렉스 방진 매트를. 세 번째, 도어 트림의 포켓, 도어 캐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STP 골드 방진 매트를 시공합니다. 이렇게 더 조용한 소렌토가 탄생되었네요. 팀보가는 여러분의 더 나은 자동차 생활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녕.